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예.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민대 김도현입니다. 부캐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일 센터장님께서 강릉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뭐 맨 마지막이다 이런 이제 그 아쉬움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매년 맨 마지막 세션에 모더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강릉이면 여기 반도 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미 다 기차를 탄 상태였을 텐데, 그나마 서울이라서 이만큼 지금 계신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지금 이제 신플로우에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제가 송강 대표님의 경우를 보니까 이 독재적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모더레이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그냥 미리 심플로우 거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평소에 GP분들로부터 공격적인 질문을 평생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좀 대신 해드리면 약간 제 개인적인 인기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 세 기관, 특히 이제 크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영민 대표님. 그 예, 최근에 네. 한국 벤처 투자 그러면 네. 너무 노땅 냄새도 나고 해서 네. 원래 그 약자가 KBIG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KBIG이라 그래도 약간 이게 좀 구리 냄새가 나서 그 직원들한테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네. 야, 우리 뭐 브랜드를 하나 하자. 그래서 나온 게 크빅입니다. 역시 이영민 대표님 나쁘지 않아요. 젊은 감각이. 돋보인다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이제 비결을 늦게까지 남아 계신 분들한테 좀 비법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VC는 안 주고 싶어도 줄 수밖에 없더라. 정말 예. 이런 VC를 보면 돈을 LP 출자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런 때 어떤 건지 그런 크빅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한국벤처투자가 모태 출자를 하면서 저희 회사 내부가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2차에 심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부 위원들이 5분이 오시고 내부에서 2명입니다. 예전보다 제가 봐서 내부 위원이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쭉 이제 제가 출자 심사하면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신데, 그분들이 어떤 그러면 VC를 좋아하느냐? 아 물론 저도 동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건 이건 굉장히 정성적인 문제인데 크레딧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펀드를 출자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돈을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맡아서 운용할 사람 혹은 조직이 신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뢰를 주는 펀드 운용사들이 있고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에서 예를 들어 기존에 예전에 이제 트랙 레코드가 좋다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지만 아까 이제 우리 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VC의 뭐 평균 한 조직 재직 기간이 3년이다. 이런 거는 그 크레딧의 굉장한 사실은 감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하우스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한 팀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잘해온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그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손이 갑니다. 거기는 거의 제로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디테일한 숫자들도 있지만 결국 LP들을 움직이는 건 우리 돈을 맡길 때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홍희 센터장님. 저요? 네. 근데 대표님이 5분이나 써버려가지고 나 할 말도 없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고 저희는 사실 그 저희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 외부 은행에서 출연한 돈이니까 그 심사위원회가 은행 분들이 다 오셔서 출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투자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또 외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스타
투자를 원치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직접 투자도 그렇고 LP 참가하는 것도 그렇고 좀 가능하면 그 집단 지성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가 혼자 인사이트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서 좋은 이야기 물론 뭐 좋고 나쁜 이야기 많이 들리지만 결국은 평판 아까 말씀하셨던 거 평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런 건데요. 이게 좀 눈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치를 잘 본다는 게 뭐냐면 틈새 시장을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 있는데 이거 뭐 좀 이게 뭐 예를 들면 탈법불법 개념이 아니라 상품을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단에서 시장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그 동행펀드 12년짜리 만들 때는 초기에 그 상품을 만들 때에 어떤 기획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앉아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계신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드는데 그때 좀 같이 이렇게 의견을 좀 보태 주시면 이런저런 의미에서 상품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니까 맞춤식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는 뭐 여러 레코더보다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 인력 레코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인력의 하우스 레코더보다 인력 레코더를 많이 보고 심지어 2개월 전에 만든 하우스에 200억을 출자한 적도 있습니다. 2개월 전,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만든 장투사인데 거기에 200억을 출자했으니까 뭐 거의 뭐 만들자마자 저희하고 일을 하게 된 거니까 물론 그에 반해서도 이제 아주 트랙 레코드 좀 큰 하우스들하고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컴펀더 뭐 내지는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걸 맞춤식으로 잘 하시면 저희하고도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힘플로이드 올라왔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전에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어떻게 질문 드렸냐면 우리 크빅하고 성장금융한테 서로의 칭찬을 해주십시오라는 사전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사전 질문이고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기 경쟁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 기관이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한 말씀씩.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상이 아니네. 이거 편집되죠? 저를 믿으십시오. 핸드폰 다 끄고 쉬고. 성장금융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유일한 약점은 대표가 제가 아니라는 거지. 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벌써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벌써 다 저기 다음 직장 고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저희 커비 게스트 처음 들었는데 뭐 워낙 불만 회사라서 잘하고 계신데 저희한테 약점은 저희는 뭐 저희 회사가 뭐 월급은 그쪽보다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회사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굉장히 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달아오르기를 아까부터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대표님한테 곤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보트도 좀 많은데 한국 벤처 투자가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엔젤 투자를 좀 직접 하겠다, 매칭이 아니라 직접 GP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제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DHP의 최모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래서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경쟁 관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여기 스생크네 안 오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죠. 사실은 한국 벤처 투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시장 그 민간 투자자와 경쟁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3, 4월에 이제 급격하게 사실은 시장이 약화가 돼 버렸잖아요. 약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취약했던 그 기업들이 누구냐면 정말 갓 창업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팀들이 가장 취약했어요. 그 뒤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일부 약간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취약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시장을 구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천억 투자를 하는 대상을 일반 민간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레벨로 했습니다. 하고 아주 초기 단계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간 자금을 충분히 그 창업자들이 콜옵션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엔젤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저희 자금을 잘 롤오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니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심플로 질문은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저는 질문에 목말라 있습니다. 계속 보트도 해주시고 질문도 날려주시면 계속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캠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LP 출자도 하고 직접 투자도 하고 공간 제공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저기 투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이거는 혹시 직원분이 올리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냐 뭐 이런 잘못된 거죠. 사실은 줘야죠.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줘야 됩니다. 곧 생긴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네, 아, 예. 될 거라고. 네. 예. 직원분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 역할 갈등 같은 건 없어요? 직접 투자도 하고 LP 투자도 하고 공간 제공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그 사이의 갈등이나 아니면 어느 부서로 나는 더 가고 싶어 직원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조류 생태계라고 직세 딱세 먹세라고 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밸류 체인이 조금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미션은 저희가 스스로 정의하기엔 게 뭐냐면 개별 은행이 인수하기 힘든 초기 기업의 리스크를 전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신디케이트 시연을 형성해서 인수하고 그 인수된 위험으로 기업 고객을 키워주는 게 저희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고객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돈도 직접적인 돈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초기에 머물 수 있는 저렴한 장소 제공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장소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적된 어떤 공간 제공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그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한 78%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끼리 밤새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몸짓으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문화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는 만약에 재보고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띠내라 그러면 저는 투자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고 넘치는 게 돈이고 금리는 점점점 떨어져 갈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창업자는 돈이 없다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창업자가 돈이 없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보다는 공간으로서 거기서 직접된 기업들끼리 모여서 이루어내는 시너지나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정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서클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아주 완결체로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냥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각난 건데 아까 그 5층에 올라가면 우리 센터장이 붙잡고 우는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하필이면 센터장이 붙잡고 울어요? 제가 돈을 잘 줘요. 지갑에. 울면? 네네네. 아... 차비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딴 이유는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잘 울어요. 네. 네. 김선우 박사님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외로우셨죠? 질문 없어서. 예. 아까 투자를 업력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엘로케이션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 그 모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막 보트가 되게 많아요. 예. 네 개나 업보트가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당연히 제가 한 질문이죠. 근데 하여튼 예, 제가 써서 올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량을 평가해서 이걸 나눌 수 있을까요? 업력이나 크기 같은 거는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을 배분하는 것은 굉장히 평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렵습니다. 네. 실은 영양에 대한 진단, 뭐 아까 명함 교환할 때 신보에서도 오셨고 아마 기보에서도 오셨고 그 영양 진단을 이제 다 하고 계시고 저희도 최근에 그 데이터를 직접 보고 있었을 때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표로 다방면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실은 정책이라든지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많은 수많은 지표들, 7, 80가지의 지표들을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에는 이전까지 우리가 믿어오던 그 3년이라는 기준, 7년이라는 기준 이런 것들이 맞는가, 모든 업종에서 다 맞는가, 우리한테 충분히 데이터가 이제는 쌓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으로 이제는 그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으로. 네. 데이터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그 꼬리를 묶는데 우리 그 사실 연구자들이 다 같이 느끼는 게 이 투자 데이터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김 박사님께서 이게 다 나와 계시니까 데이터 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 그 VC 투자 데이터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금융 데이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한번 하고요. 그 이제 네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정책금융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VC 투자에서. 그래서 그거를 좋은 눈으로 보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쁜 눈으로 보면 민간 자금이 너무 없고 다 정부 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이영민 대표님부터. 이게 민간 자금이 줄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적절하다 정부가 역할을 하니까 민간 냉정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의 문제죠. 민간 자금이 많은 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이게 벤처펀드라는 속성 자체가 장기간의 폐쇄형 자금 투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사실 여기금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형의 투자 문화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단타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그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런 VC 투자도 아직까지는 그 문화가 안 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부는 빠져야죠.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을 때 이끌고 있는 이제 주체가 정부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벤처 생태계, 투자 생태계도 진화하고 있고 민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은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그 창업할 때 이제 재원을 3F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 돈, 부모님 돈, 눈먼 정부 돈.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또 F가 3F에서 4F로 늘어난 게 포리너스 돈을 영주권을 사면 그 영주권 50만 불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민간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정부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위험하면 리스크 대비해서 리워드가 커야 되는데 정부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면서 또 리워드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없는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좀 더 스마트하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정부도 리워드를 먹는 걸로 가야지 맞는데 위험하니까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정부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들어가면서 또 리워드도 리스크 대비 없이 들어가 버리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가되 저는 지금 모태펀드 같은 경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부 돈이 들어와서 모태펀드가 민간에서 뿌려지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거는 저는 뭐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는 건 맞다. 그러나 리워드만큼은 정부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까 우리 연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벤처 이쪽에 트랙 레코드가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민간이 이렇게 바로 많이 안 붙고 있는데 트랙이 계속 쌓이면 당연히 좋은 트랙 기반 하에서 더 좋은 성과로 갈 거로 믿고, 다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정부 자본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민간 구축 효과가 없는 상품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순수 민간 자본끼리 할 수 있는 영역은 안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뭐 최근에 모태도 아마 그런 입장 전환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펀드를 만들 때 모태 출자 안 하면 안 되는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민간스럽게 만드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내가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내가 안 들어가면 펀드 못 만드는 게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현재 상황 하에서 그런 어떤 특수 상황, 그 부분은 정부에서 좀 또는 저희 같은 데서 잘 메이크업 해주고, 또 순수 민간 쪽에서는 민간 자본끼리 조금 영역을 잘 나누어서 역할을 해주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크빅하고 성장금융의 배틀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은근히 디스를 살짝 하셨거든요. 이걸 좀 싸움을 더 붙여보고 싶은 욕망이 막 있는데 꾹 누르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까 성장금융이 유니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그 유니콘, 예비 유니콘, 아기 유니콘, 유니콘 삼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 오늘 심플레이 올라온 질문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몇 개를 1조 이상의 밸류로 막 키우는 게 좋으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오히려 100개 매출을 한 100억 매출을 하는 100억 밸류가 있는 이겠죠, 100개의 회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분께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유니콘 얘기를 제일 세게 하셨던 전문님부터. 네. 글쎄요. 숫자적으로 같은 얘기겠네요. 100개, 100억 매출을 100개 만드나. 저는 뭐 어쨌든 우리 뭐 지금 현재 우리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10년, 20년 전에 우리 벤처 버블 때 만들어진 기업들인데, 그 기업이 지금은 뭐 수많은 매출과 이제 이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계신데, 저희는 뭐 지금 현재 투자되는 스타트업 중에서 20년 뒤에 또 다른 네이버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궤도에 올라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그런 회사만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씨가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씨 뿌려주는 일들을 우리도 모태 중심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그 중에서 또 다른 유니콘을 만들어내는 게 뭐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이 디스 한다니까 제가 이번에 그러면 성장을 디스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아, 같은 편이구나.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걸 만든다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정치 논리, 정부 공무원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공무원들 와 계시나? 다수 와 계시고요. 자막도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영국 정부가 디지털 정부로 가면서 내세운 10개명 중에 두 번째가 두 레스예요. 하지 마라. 금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고, 그냥 그게 만들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그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뭐 경제 5개년 정책처럼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숟가락 놓기 신공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민간에 계시는 분들, 우리 김영덕 상무님도 그렇고 캡스턴도 그렇고 저런 분들이 함께 가는 거지, 정부가 돈질을 해가지고 유니콘이 생산된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very doubtful 하고, 새로운 거품을 만들고 역시 또 다른 그 벤처 그 실패의 거품을 정부가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럼 두 레스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적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규제 쪽이나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지, 숫자 몇 개 늘리겠다라는 거는 자기 당대 때 그냥 표 싸움 하는 거지,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쓸라나 이야기 쓰지 마세요. 근데 진짜 뭐 저도 틀리겠죠. 이 말도 틀릴 건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기자분들은 쓰지 말라고까지 쓰십니다. 쓰세요 그러면. 쓰세요.
유니콘 개수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을 때 아, 이 좀 방향성이 뭘까 저희도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유니콘에 대한 정의를 보면 비상장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일까? 뭐 이런 것부터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졌지만 제가 만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그만큼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 개수라고 하는 목표가 저희가 뭐 계획도 되게 많잖아요. 무슨 중장기 발전 계획도 있고 5개년 계획도 있고 거기에서 내세운 정책 목표는 그런 방향과 지향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유니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CB인사이트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국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유니콘들, 그게 규제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래서 그 유니콘으로 가기 위한 어차피 그 유니콘들이 보면 대부분 비슷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면 저는 그것들을 역으로 해서 한국화하는 뭐 창업 경진대회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라리 목표를 제시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봐라. 한국에서 그만큼의 이제 많은 이용객들이 나오는 이렇게 창업 경진대회들이 한번 시도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일 센터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제가 지금 정부미를 먹고 있는 관계로 몇 가지 또 다른 의견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몇 년도까지 유니콘을 몇 개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뭐 KBIC 대표 자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일종의 구호성 정책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정부가 시장에 주는 강한 시그널 효과 때문입니다. 몇 년도까지 몇 개의 유니콘을 육성하겠다. 유니콘을 육성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창업 생태계 시장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이 앞으로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지금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좋은 사업거리가 있으면 나와서 창업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100억, 1000억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다양한 분들이 창업 시장에 들어오면 유니콘이 결국 몇 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이 생태계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부의 시장에 주는 신호효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말씀이 사실 약간 결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유니콘의 개수가 아니고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관점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미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이현미 대표님 큰일 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아까 그 서전무님께서 성장금융의 장점으로 연봉이 많다 이 말씀을 해주셨더니 제가 보기에 이거 KBIC 직원분인 거 KBIC 직원분이신 것 같은 분이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성장금융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력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예, 이런 질문 그렇습니다. 여기 안 나왔는데 예. 이 분이 KBIC 분이 지금 성장금융으로 전직을 준비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서전무님이 짧게 대답을 좀 요거는 해주시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경력자분들인지 궁금하답니다. 예. 혹시 뭐 응모하실 분이신가요? 예, 저희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 되는 직원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공공성 쪽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되고 신입과 회계사가 한 3분의 1 됩니다. 예, 회계사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혹시 회계사 라이센스 있거나 전직 KBIC 직원이거나 뭐 이러면
전직 급익팀으로 우대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이거는 저랑도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지주사 CVC 허용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도 이제 슬라이드 넣어주셨는데 어떤 근데 이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대기업 CVC가 생기면 시장에 투자되는 자금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앵커 LP들이 여기 계신 그 정책 LP들이 그 CVC에도 많이 투자하고 또 원래 기업 산업 자본이 LP 출자하던 게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시면 의견 어떠실지 앞으로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네. 해도 됩니까? 대기업 CVC 진출을 무조건 허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벤처 투자 재원의 확충 차원보다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 초기에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벤처 생태계의 이 순환 프로세스에서 투자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충분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 시장이 계속 문제잖아요. 그죠? 상장 시장의 취약성, 그다음에 M&A 비율이 극히 낮은 부분. 대기업들 M&A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들 M&A 하라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 M&A 하라고 계열 편입 뭐 3년에서 7년 늘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게 제가 앞서도 비슷한 단어를 썼지만 문화의 문제예요. 대기업들은 스타트업 창업 기업 벤처 기업의 문화를 이해를 못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파키스탄에서 좋은 회사 하나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인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인수해? 근데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벤처 기업들 인수하잖아요. 왜 인수하냐면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동네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컸고 그 문화 생태계 멤버들의 스타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돈을 지르라는 이야기예요. 안 지릅니다. 그런데 CVC가 생기면 대기업의 이 벤처 생태계로 향하는 일종의 프론트 암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면서 아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렇구나 한 걸 인지를 하면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인수가 쉬워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동네고 내가 발을 담고 있는 동네가 지금은 동네 자체가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이 VC 출자하면 벤처 투자 많이 해서 야 이쪽 기존 투자자들이 어려워진다 혹은 뭐 투자 양이 늘어나서 좋을 거다 이거는 메이저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그 뒤에 대기업과 벤처 생태계가 이 한 울타리에 얽히는 그 효과 때문에 CVC는 무조건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 박수가 나오는 분위기니까 박수 일단. 롯데니까 아 참 그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기록상 최초의 CVC가 그 듀퐁 화학회사 듀퐁이 GM에 1916년에 출자한 게 그거라면서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한 2년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큰 기업이 저희들인데 이제 그 기술 자기들이 한국 스타트업에서부터 받고 싶은 기술 20가지 리스트를 줬고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국내 스타트업인데 뿌려서 그 친구들이 글로벌 랩에서 다 와서 이틀 동안 한국 스타트업 15개인가 20개를 만나고 그리고 그중 6개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다가도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대기업 분들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부 대기업만 해도 벌써 고정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그 성장 동력을 결국에는 내부 정치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을 결국 외부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방법은 CVC를 허용하지 않고서는 한국 대기업들도 결국에는 죽을 거다. 뭐 당연히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서 CVC는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요. 질문들 더 많으실 텐데 요 남은 시간은 각자 그냥 이 얘기는 내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30초에서 40초
이 정도 동안 그냥 편안하게 30-40초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하라는 것도 참 너무 그런데 전무님부터 이렇게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좀 아쉽긴 합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았어요. 그죠? 아쉽긴 하고 어쨌든 이런 환경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라인스나 우리 네이버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뭐 굉장히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이제 여러 형태로 아까 뭐 누군가가 이게 헬리콥터로 뿌려주는 기관 아니냐 그러시던데 저희 헬리콥터로 잘 안 뿌려줍니다. 헬리콥터 돈 뿌려주는 기관보다는 좀 더 이 생태계 쪽에 저희도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저희도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여기 연사로 됐다 그러니까 축하한대요. 그래 왜 축하 받아야 되냐 하니까 까칠한 이기대 이사님인데 초청 받았다는 거는 이쪽 사람으로 인정 받았다는 걸로 감사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 프론트원을 곧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응원할 수 있고 빛내 스스로 낮춰서 남을 빛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저희 사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급여 많이 올리고 있을 테니까 좀 많이 주변에 프론트원 홍보도 해주시고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는 게 누구일까? 스타트업은 실은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이제 흐르는 것 같고요. 이 전 과정을 이제 직접 축적하는 게 저는 VC라고 봅니다. 그 성공과 실패 경험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VC들이 실은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저는 경영에 조금 더 참여하는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VC들이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델이 아마 이사회 참여 이런 부분으로 갈 텐데요. 저는 여기 앵커 LP들이 계시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 LP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VC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은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입니다. 근데 그 지금 하신 말씀을 오직 김홍일 센터장님만 흐덕거리면서 들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크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벤처 투자가 모태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 시장에 이제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게 주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벤처 투자 생태계 쪽에서 저희들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투자자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여튼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 있을 때 몰랐는데 한국 벤처 투자 와 보니까 참 좋은 회사더라고요. 참 중요한 회사예요. 중요하고 직원들도 우리가 처녀총각도 많기 때문에 이 한국 벤처 투자라는 이 브랜드를 지금 막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회사를 뭐 알아야지 선을 볼 때 일단 하나 먹고 들어가는데 그거 뭐예요?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 벤처 투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많이 했는데요.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 솔직한 마음 열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